그 다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이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 말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밀어붙여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로 이제 잘못 듣게 되면, 왜냐하면 옳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옳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옳은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인연 따라 오를 수도 있고 인연 따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막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설림보온이라는 선에 관련된 그 어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실은 늘 이 법에 대한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전이나 어록 같은 데서 선이라든지 옳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좋다 나쁘다 해서 좋은 거, 옳다 그르다 해서 그 옳은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것은 분별이잖아요, 분별.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서 하나를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선에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선 쉽게 말해서 옳은 것, 뭐가 옳은 거겠어요? 이 마음 공부하는 게 정말 옳다는 내 마음의 확신이 들었다면 진짜 내 인생에 늙고 병들고 죽는 일, 현실에서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게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하게 왔다 가는 거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거구나. 왔다가 허망하게 갈 거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진정으로 나를 깨어나게 하고 진짜 나를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이 길이야말로 진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길이야말로 진짜 이 공부, 내가 할 건 이것뿐이구나, 가장 중요한 공부는 이것뿐이구나라는 이 오름에 대한 확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걸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 야 공부도 공부지만 그래도 내가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보통은 이 공부해야지 하고 발심을 딱 하다가도 많은 분들은 이제 지금 별 할 거 없으니까 공부한단 말이에요. 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에서 갑자기 중요한 일 생기면 이제 한 1, 2년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한 2, 3년 안 보이다가 딱 나타나면 보통 하는 말이, 아, 그동안 바쁜 일이 있었어요. 뭐요? 아, 뭐 자식이 뭐 고2 또 고3도 되고 또 바쁜 일이 있었다면 또 갑자기 남편 회사가 좀 바빠져가지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뭔 일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잠깐 끊는단 말이에요. 끊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처리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좀 여유 생기니까 그때 가서 이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유 생길 때 공부하면 어떻겠어요? 여유 있을 때 공부하는 게 간절하겠습니까? 간절 안 해요. 그냥 시간도 때우고 이렇게 절에 가서 도반들과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재밌으니까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간절함이 사라지고 나서 와서 하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막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더 놓지 못하게 돼 있어. 이게 제대로 말씀이 되면 뭐 바쁜 일,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끊었어요.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 공부가.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이 싫어가지고 더 틈나는 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요, 시간 많을 때, 여러분 해보셨죠? 시간 많을 때, 이 공부 시커 할 수 있을 때 아침부터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집중해서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한두 시간 듣다 보면 별로 안 듣고 싶단 말이에요. 좀 오래 듣는 사람은 대여섯 시간 듣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눈꽃도 없이 바쁘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사님들. 그분들이 이 공부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뭐라 했었냐면, 마음 같으면 직장 때려치고 공부만 하고 싶긴 한데 회사 출근하는 시간이, 저는 집이, 직장하고 집이, 집값이 서울이 너무 비싸서 멀리 떨어져 살더라는 거야. 그게 내 비참했대요, 그동안은. 다른 동료들은 서울 주변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서울 주변에 부모님한테서 편하게 사느라고 직장 출퇴근도 편하게 하는데, 그리고 남는 시간에 막 오히려 막 영어 공부도 하고 뭐 늦잠도 자고 이러는데, 나는 한두 시간을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맨날 비참하고 저놈들하고 비교되고 너무 괴로웠는데, 아니 공부하고 나니까
야, 아침에 출근 한두 시간, 퇴근 한두 시간을 마음껏 본문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이제 차 운전하러 오고 가고 할 때는 조용히 아무 진짜 뭐 저런 거 없이 그냥 온전히 본문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짬짬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 그런데 사실은 짬짬이 공부하는 게 더 간절해잖아요. 그 짬짜림이 법문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 확 와서 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법문 들으실 때는 이게 안 와닿아요. 아침부터 그냥 니는 지저라 하고 틀어놓고, 아니 뭐 지저라는 그렇고 틀어놓고 그냥 내 할 거 한단 말이에요. 그냥 뭐 TV도 때로는 TV도 틀어놨다가 스마트폰도 보다가 얘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밥도 하다가 청소도 하다가 빨래도 하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제대로 듣는 시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영양가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탁 마음이 있으면 진짜 발심이 된다면 이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쉽고 어려움에 따라서 신념을 바꾸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차대한 신념이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한 발심이 당장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고개를 점에 돌아보지 않고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지금 미리 닦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힘든 게 왔을 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늦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부 이거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해야지. 이거 한 80 넘어가신 분들은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유 있을 때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이 안 들려요 이러고 또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천천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책 잔뜩 사다 놨대 젊었을 때. 근데 이제 보려니까 눈이 아파서 이거 못 보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이제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 완전히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런단 말이죠. 집중도 떨어져요. 몸도 힘들고. 그리고 법당에 오고 싶어도 이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무릎이 안 좋아서 들어가고 나가고 높은 데를 걷지를 못하셔서 아예 엄두를 안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공부할 여건이 확 된다고 해서 공부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부는 진짜 딱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기 전에 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부할 여건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공부해 놓으면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 막 한참 절집마다 생전 예수제 한다고 막 바쁜데 진짜 생전 예수제는 진짜 예수제는 미리 닦는다는 거죠. 미리 닦는 거 지금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5년 뒤나 10년 뒤에 전생에 지어놓은 악업을 확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과보를 5년 뒤 10년 뒤 받을 게 예정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지금 예수 미리 닦아놓으면 지금 미리 닦아놓으면 5년 뒤에 와야 될 업장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인과응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해라 하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지금 편할 때 공부해라 하는 게 지금 편할 때 공부하면 나중에 정말 힘든 큰 업장이 와야 될 때 그게 안 올 수도 있고 슬그머니 지나갈 수도 있고 온 듯 안 온 듯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미리 닦았으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내가 옛날 같으면 남들에게 말에 너무 끌려다녔다. 말의 분별에 너무 끌려다녀서 누가 나한테 한마디 잘못했다고만 하면 몇 날 며칠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웠다. 근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에 끌려다니는 일이 확 줄었다. 그 말에 끌려다닐 때마다 내 마음을 관하게 되고 그 말에 끌려다닌 일보다는 말이 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좀 쉬는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내 이제 업을 받아야 될 때가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 같았으면은 한 10명이 갑자기 막 원래 이게 업장이 올라면 그 업장이 와야 되는 시즌이 돼버리면 하나 두 개가 오지 않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평소엔 평화롭다가 그때 돼서 이일저일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사람이. 그런데 딱 공부가 돼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막 한꺼번에 찾아올 때 탁
이 쉴 자리, 자기가 이 쉴 자리를 탁 한번 확보가 됐다면 이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훨씬 아무리 와도 거기에 크게 끄달리는 일이 줄어든단 말이죠. 있어도 있는 바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업의 과보는 받았어요. 오긴 왔어요. 안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긴 왔는데 나는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르륵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업장이 소멸됐다라는 말은 업장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오더라도 오는 건지도 안 온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스르륵 비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정성을 다하라.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도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도를 구하고자 할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진지한 자세, 간절함, 정성스러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기복불교에서 너무 가져다 써버려 가지고 우리는 이런 얘기는 기복불교에서나 있는 건 줄 알거든요.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뭐 공양물 올릴 때는 전날부터 목욕 재개하고 과일을 잘 쌓아 올려가지고 다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들고 천천히 법당 들어가서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는 다 공양 올리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올리고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과일은 싼 과일 안 된다. 비싸고 좋은 과일, 가장 좋은 과일로. 왜? 정성이 담기려면 그만큼 좋은 과일을 갖다가 좋은 걸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갖다가 다 올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라. 이런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간절히 정성스럽게 하라는 말이 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기도를 그렇게 할 때는 좀 위험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는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정성스러우면요, 그게 어긋나기가 쉬워요.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게 어긋나기 쉬운, 강력하게 어긋날 확률도 있어요. 그게 왜 한 끗 차이냐면,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부처님이 법이 원하는 거는 지금 이대로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대로가 싫고 다른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는 뭐냐면 부처님 당신이 시키는 거 안 하고 난 내가 시키는 거 하겠어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 말고 내 말, 부처님 말 말고 내 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간절하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간절하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간절해지면 어때요? 어떨 때 과도하게 간절해지죠? 절대로 이건 이루어져야 될 때,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착이 너무 심한 거, 자식이 이 정도 대학 이상은 무조건 가야 돼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너무 간절해요. 대충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이 자식 뭐 대학 좋은 데 가도 좋고 안 좋은 데 가도 좋고, 아 그거야 뭐 자기 하는 것 따라 다른 거지, 애를 뭐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 있나, 좋은 데 가도 되고 안 좋은 데 가도 되지, 그런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대충 기도하지? 아니 안 그러겠어요? 백일기도 대충 한다니까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부처님께 그냥 그 기도하는 동안은 그냥 하겠지만 대충 기도한다니까요. 그 성격 좋은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대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집착이 강렬하고 강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막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과도한 긴장과 집착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거 안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게 과도해지면 그 집착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법칙과도 같아서. 이게 뭐와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이 누가 나를 좋다고 따라올 때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나에게 스토킹 하듯이 막 미친 듯이 집착하면 갑자기 마음이 뚝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싫어지잖아요. 왜?
집착을 하면 그 집착을 받는 사람은 그걸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주의 법칙 비슷해요. 돈을 난 최선을 다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러나 막 집착은 없다.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나 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사람은 돈이 벌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는 거사님들 중에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완전히 날렸던 분이, 날렸는데 날리고 나니까 이게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막 미안하니까 또 이게 빚져가지고 주식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 갚아야 될 게 너무 미안하니까 더 큰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때문에 이제 이걸 갚아야 되니까 더 큰 빚을 져가지고 주식을 또 하시는데, 그쪽에 고사님 그 주식으로 날린 돈을 이걸 딸라고 더 큰 빚을 져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내 재산이 10이다 그럼 한 1, 2 정도 가지고 1, 2, 3 뭐 요정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하는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시면 몰라도 이렇게 막 끌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스님 지금 제가 주식으로 진 빚을 갚으려면 저한테 있는 돈 10분의 1 가지고 해가지고는 100년을 해도 못 갚습니다. 한방 크게 투자해야 크게 벌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절대 못해요. 그분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포기 안 해요. 그럼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저를 제가 설득당할,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스님 생각해보세요. 스님이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주식하기에 되게 안 좋은 시즌이어가지고 제가 돈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랬더니, 근데 스님 지금 저보고 하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다 날렸는데 지금부터, 예를 뭐 그 당시 그럴 때가 있었던, 지금부터 좋아지는 때인데 스님 저보고 하지 말라려면 나중에 가서 딴 사람 다 벌었는데 저만 안 벌면 스님 책임지실 겁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그 무슨 말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렇게 과도하게 돈 벌어야 되라는 집착이 심하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주식을 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식하겠어요. 근데 그게 정성스러움입니까? 과도한 집착이지. 과도한 집착이 많아질 때 과도하게 정성스러워질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막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열심히 하지 마시고 대충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너무 과도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히려 그걸 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최선은 다하되 아 결과는 난 모르겠다.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한다. 그게 가장 좋은 자세란 말이에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근데 이 출세간에서는, 그 출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 어떨 때는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이 도를 찾아라 이러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한번 궁금해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막 가슴이 터져나갈 정도로 궁금해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라든지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라든지 이런 삿된 생각은 내려놔라. 그리고 그런 과도한 집착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렇게 이 스님들이 법을 쓸 때는, 방편을 쓸 때는 이렇게 밀었다 땡겼다를 잘하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라고 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확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공부에 밀어붙이도록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너무 과도하다 싶을 때는 또 살짝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좀 쉬면서 해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막 그냥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과했을 때는 그거를 좀 잠깐 멈추도록 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공부에 대해서는 이 대원칙이 정성스럽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게 정성스러움이에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난 정성스러운가? 정성스럽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내 인생에서 이 공부가, 내가 깨닫는 공부, 나를 깨닫는 공부, 이 생사해탈한 이 공부가 내 인생의 1번으로 중요하다. 나머진 다 2번, 3번, 4번이다. 이 세간에 있는 뭐 돈, 명예, 권력, 지위, 건강, 이 모든 것들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왔다 가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 그게 또 내 뜻대로 되는 거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반드시 되는 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인연이 받쳐줘야 되지. 나에게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대충 하진 않아요. 단지 마음에서 간절함이 1번은 이 공부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뭐 자식, 뭐 진급, 돈 벌고 뭐 이거 뭐든지 해도 된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이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 돈, 명예, 권력, 지위를 다 얻었는데 지금 죽는다 이러면 어떠겠어요? 어머, 그렇게 해서 뭐 의미가 없잖아요. 천억을 벌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억이라는 돈은요, 내가 죽는다는 판결을 받자마자 의미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의미 없는 걸 가지고 평생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음 공부보다. 마음 공부는 그렇게 천억 같은 이렇게 순식간에 의미 없어지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 공부는. 그렇지 않나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다 그렇잖아요. 건강 다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의미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공부는 전부예요. 전부. 이 공부를 제가 이제 이 말이 여러분 오해해서 아, 스님이 좀 과하네. 불교 공부하라는 얘기를 뭐 저렇게까지 해? 아니 당연히 내가 내 일을 먼저 해야지. 내 남편, 자식 키우고 돈 벌고 가족 지키고 이걸 먼저 해야지. 그러면 가족 다 내 편개치고 절에 와서 막 1번으로 사란 얘기야?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뭐 절에 와서 봉사해라거나 뭐 이것저것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절은 와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희 절은 봉사자 안 받습니다. 그럼 뭐 짜증을 내면서 그때 그러냐 하면서 이런 분도 계신다니까요. 아니 그럼 와서 청소 그냥 봐서 지저분한 거 청소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마음껏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걸 뭐 절에 가서 막 집안 내팽개치고 절에만 가서 있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교 공부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절에 와서 뭘 갖다 바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불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여러분 자신 다 내팽개치고 가정 내팽개치고 불교를 1등으로 알아라 이 소리 아니라니까요. 자기 괴로움. 반드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늙고 병들고 죽는 죽음의 신을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나에게 왔다 가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 몸도 왔다 가고 자식도 왔다 가고 남편도 왔다 가고 가족도 왔다 가고 돈, 명예, 권력, 집이 다 왔다 가잖아요. 근데 이 왔다 가지 않는 이 한 물건이 나의 뿌리일 뿐 아니라 내 자식을 진짜 살리는 일이고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일이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거 가족 내팽개치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을 진짜 구제하는 일이에요. 부처님이 가족 버리고 자식 고향 버리고 왕이 되지도 못하면서 다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결국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고향 마을 속가족이 멸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왜 이렇게 2500년 지난 지금까지 따르겠어요? 겉으로 본 그 모습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출가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석가족이 멸망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그들을 구제 안 한 걸까요?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일체 중생을 구제한 거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더 근원적인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출가하든 안 하든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었을 거거든요. 어차피 일어날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인연 따라 오고 갈 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가가 위대한 것이, 그렇게 버리고 떠나는 것이 위대한 것이, 부처님 출가할 때 뭐라 했었냐면 나는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출가의 목적은 버리고 떠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나의 목적은 되돌아오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기 위한 목적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다시 왔겠어요? 버리고 작은 걸 버리고 떠나가지고 진짜 큰 걸 얻은 다음에 일체 중생에게 지금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법이 전해지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법을 전해줬잖아요. 이게 어떻게 버리고 떠난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돌아온 거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안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평생 업짓는 삶을 살면서 평생을 사는 게, 자식 남편하고 평생을 그렇게 업만 짓기만 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자유로움을 깨닫고 자식과 남편을 정말 이 자유의 길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겠어요? 이건 어떤 종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진짜 내 삶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은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만 바르면 무조건 된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바른 걸까요? 자세, 태도, 그게 공부 끝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세에서 공부가 끝납니다. 정성스러운 간절한 마음에서 공부가 끝납니다. 법문은 차고 넘쳐요. 어느 부분에서 깨달을 것이냐?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기서 육조스님은 깨달았잖아요. 뭐 옛날에 스님들이 깨달았다 할 때 어떤 구절에서 깨달았다 하는 그 구절 공부해 보세요. 그 구절 공부하면 여러분 깨달을까요? 그 구절 공부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절에서도 다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남들 싸움 구경하다가도 깨닫기도 하고요, 운전하고 하다 깨닫기도 하고요, 별 시답잖은 말에서 깨닫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언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모든 그냥 황금덩이 같은 말 속에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근데 이제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말에서도 깨어난다니까요. 그럼 뭐가 준비겠어요? 간절함. 진짜 정성스럽게 정말 간절함. 내 인생의 1번이다 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계속 공부만 한다? 그게 이제 유일한 공부의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길이에요. 나는 이 1번이라는 마음 가지고, 그러면은 중간에 담배처럼 끊었다 폈다 할 수 없잖아요. 이 법문을 끊었다가 잡았다 끊었다 잡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좀 일상적인 일이 바빠지면 그 일에 더 많이 치중할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나 자식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 더 많이 매진해야죠. 그러나 하루에 단 10분, 20분이라도 그거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화장실에 앉아있는 10분이라도 그거조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막 절에 가만 무조건 앉아있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내가 마음은 너무 간절하니까 하루에 단 10분만 법문 들어도 좋은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뭐 법문 들으려고 지옥에 500년을 밑에 그냥 끓는 물에 가서 온몸이 타고 있다가 천년에 한번 고개 한번 싹 듣고 또 내려가고 듣고 천년에 한번 또 들어왔다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옥에 있는 중생이 지옥 끓는 물에서 잠깐 고개를 내밀고 숨 쉴 때 그때 너무 법문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문 듣기 위해서 막 그 괴로움 속에서 야 드디어 이제 야 출소 500년 남았다, 500년, 400년 남았다 해가지고 300년 남았다, 이제 곧 나간다 하면 나갈 때 귀를 쫑긋하고 법문 듣기 위해서 그 법문이 간절해진다. 그때 비로소 법문이 중요한지 안다는 거죠. 근데 복이 없어가지고 법문 들으려고 딱 올라가면은 쑥 뽑아 내려와가지고 법문을 다 못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야 되는데 응 하면은 쑥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100년 가가지고 그 다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듣고 싶어 죽겠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간절함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법문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모르셔요. 예전에 진짜 이 법문 듣기 어려웠을 때, 뭐 인터넷도 없고 뭐 그냥 법문, 또 법문도 제대로 된 법문 듣기가 쉽지 않았을 때에는요, 진짜 좋은 법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법문 하나 구하면요, 정말 그거를 수백 수천 번 돌려보면서 와 정말 그 간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정말 좋으신 분의 좋은 법문을 탁 진짜 만났다. 내가 한 몇 시간짜리 법문을 만났다. 세상 다 가진 것 같이 진짜 난 몇 날 며칠을 그냥 그것만 듣고 살면 원이 없겠다 싶을 만큼 너무 행복한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정말 그 법문 그 파일 하나 있으면 그게 뭐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반대로 너무 홍수처럼 법문이 쏟아지니까
이게 이제 귀한 줄을 오히려 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듣는 거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많이 듣는 건 안 중요해요. 뭐 일주일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올라온다. 그 다 들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올라오는 법문 중에 아무거나 진지하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를 듣더라도 온전하게 듣겠다. 정성스럽게 진지한 마음으로 진짜 내 얘기라는 마음으로 저 스님이 나에게 딱 1대1로 얘기한다는 마음으로 자세가 딱 1대1 법문을 듣는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정성스러움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듣는 게 중요하지.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켜놓고 그냥 듣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한 번씩은 그게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가끔 한 번은 법당에 와서 직접 듣는 게 좋습니다. 아, 뭐 들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일지라도 직접 와서 듣는 게 좋습니다 하는 말은 여기까지 오려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씻고 뭐 하고 준비해서 한 몇 시간을 거의 하루를 허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중요한 일에만 그런 시간 투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런 시간 투자 안 하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사람만 그렇게 오게 된단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꼭 와야지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듣더라도 그런 자세로 내가 그렇게 몇 시간을 가가지고 지금 듣는 거야 그런 자세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더 공부, 그러니까 공부 자세에 끝나는 거니까요. 이제 그 다음 볼게요.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고 그 마음을 거두고 성냄을 버려라. 도의 길을 가는 데는 인욕이 가장 으뜸이다. 서로 싸우지 말라. 말로써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오직 침묵으로써 참고 용서하는 것만이 모든 다툼을 끝내나니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존귀하다. 이런 이제 쉬운 이런 가르침들이 나온 배경이 뭘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냥 윤리도덕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말하듯이 말 가지고 또는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왜 그럴까요? 옳고 그름이 정해진 실체적으로 옳은 것, 실체적으로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사람 말 들어보면 저놈이 죽일 놈 같아요. 저쪽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잘못됐네 싶단 말이에요. 양쪽 사람들 입장의 말을 다 들어보고 또 심지어는 들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경험, 업습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누구나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인연, 그런 업습,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업습, 업식이 만들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성격, 더러운 성격으로 성격인 사람을 만났어요?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성격 나쁜 놈 이렇게 규정 짓고 끝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성격이 그래 됐을까요? 그 사람은 나쁜 성격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인연 화합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인연의 화합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인연은 안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내지는 안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혹은 살아오던 삶에서 어떤 중간에 어떤 나쁜 친구를 만나고 그걸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얽힐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삶의 조건 이런 게 갖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안 좋은 성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연을 안타깝게 여길 뿐이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이 착한 성격이면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운 좋게 좋은 부모님 또 좋은 조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보니까 이런 성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성격이 나의 고정된 실체적 성격에 자성이 없어요. 고정된 실체적 성격이 없어요. 인연이 바뀌면 이 성격도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주에서 움직여요. 여러분 저
막 천사 같은 성격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와 완전 종족이 다른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천사 같은 사람도 천사 같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속에 사람들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막 퍼주고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인연이 살다 보니까 어떠어떠한 인연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갚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인연으로 갚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큰 상처 또는 큰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라도 내가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러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죄를 좀 이렇게 하면 좀 덮어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이 말은 뭐냐면 그 착한 사람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착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어떤 인연의 조화예요. 인연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연이 이 공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업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그러니까 같은 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연을 이렇게 지켜보면 아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뭐 도력이 높아 보이는 어떤 스님이나 아니면 어떤 막 우리가 사이비에 빠진 이유도 뭐냐면요, 그 사이비 교주가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일 것 같고 근본적으로 허물이 없을 것 같고 완벽할 것 같은 것을 거기에 투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겠지. 저 사람 완벽한데 내가 잘못 봤겠지. 저 사람은 저걸 통해 뭔가 내가 모르는 더 큰 뭔가를 의도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해석으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숭상하거나 막 추앙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추앙할 수 없어요. 과도하게 추앙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 말이 이제 말 자체를 듣지 마시고 그냥 말 뜻으로서 과도하게 추앙한다는 건 뭐예요? 그는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옳음, 그름 이런 것들을 탁 부여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되게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분이었잖아요.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닌 줄 깨달은 분이시지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해서 항상 선만 실천하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서로가 인연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아서 선도 버리지 않고 악도 뭐야 선도 버리지 않지만 악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거든요. 부처님 생애에는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아울러서 함께 일어나고 그걸 이해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 거부하지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분이 부처님이지 부처님 인생은 항상 성인이니까 좋은 일만 항상 벌어져야 돼? 이런 인생이 성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부처님하고 한 집에서만 같이 살았거나 아마 같이 생활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실망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막 큰 스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작가나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 찾아가서 만나지 마라. 그게 진짜 맞는 말이라니까요. 저도 많이 실망해봤었고 이제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걸 딱 그 사람의 인간적인 부분 있잖아요. 업의 부분. 아직 저 업의 부분 저게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나와 똑같이 그걸 그분도 해결하고 싶어 해서 이 공부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분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진함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미가 넘치는 스승입니까? 그게 진짜 스승 아니겠어요? 근데 그 깔끔해가지고 완전히 딱 떨어졌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진짜 열반은 반열반, 무여의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몸뚱아리가 딱 끝나고 나야지만 진짜 열반, 무여의 열반이지 유여의 열반이라고 해서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동안은 깔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얘기. 유여의라는 건 그 완벽한 부처일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이 현실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좋고 나쁜 걸 다 경험하며 살거든요. 원래 이 몸을 가지고 인간계에 오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또는 뭐 우리나라나 또 딴 나라 마찬가지예요. 깨달아서 도통해서 이 법을 가르치던 사람 중에도 어이없게
인도에서는 뭐 담배 계속 피다가 폐암 걸려 죽은 스승도 있고요. 뭐 술 계속 좋아하다가 법을 가르치는 스승인데 술 좋아하다가 술 먹고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걸 보고 저 사람 도가 거짓말이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양변 가운데 하나만 딱 쥐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둘로 나누어서 취사간택의 길이에요. 연기법의 길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우리와 다르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적인 인물을 딱 생각해놓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도하게 잘난 사람 앞에 가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그 사람도 까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중생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뭔가 또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완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진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겠다고 하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게 아름다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떤 일방적인 완벽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공부 이런 것만을 옳다고 여기니까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선악 딱 나누어서 신은 선하게만 할 거야, 부처는 올바르기만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불이법이 아닌 거예요. 취사간택의 법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신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악마가 동시에 같이 창조가 돼요. 근데 관세음보살님 얼굴은 11명 가늠에 막 우는, 막 화내는 얼굴도 있고 자비스러운 얼굴도 있고 웃는 얼굴도 있고 막 탐진지 삼덕의 얼굴 다 같이 있거든요. 그게 부처고 그게 보살이거든요. 보리 살타, 보리 깨달음도 있고 살타 중생도 있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인이에요. 부처님도 사고치는 제자들 데리다가 맨날 혼도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 진정한 공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말한 것처럼 옳고 그름을 절대 가릴 수 없어요. 평생 가도 그거는 자기 생각에서 옳거나 생각에서 상대적으로만 옳거나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싸워도 끝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직 침묵으로 용서하는 것만이 모든 다툼을 끝낸다 말은 뭐겠어요? 침묵이라는 말이 뭐냐? 분별론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탁 멈춰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분별을 딱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중에 어느 게 옳은지를 반드시 난 가려내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일체 모두를 평등하게 바라봐요.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만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뭐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닌 사람은 싫어하는 종교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없단 말이에요. 불교 신자라고 우리가 굳이 말을 한다면 뭐가 불교 신자냐? 불교 신자 아닌 것을 불교 신자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괴로워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도 괴로움 없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공부할 사람이지 불교 신자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랑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고 성당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믿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그곳을 거기서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실의 길이지. 이 세상에 진짜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진실 그거를 뭐 이름 붙이는 거죠. 뭐라고 이름 붙이냐의 문제지. 그래서 모든 다툼을 끝냈었거든요. 사람은 분별이 있으니까 옳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옳은 게 그런 것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러나 이 다툼을 탁 내려놔야 된다는 그 어떤 것도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없다라는 이거야말로 가장 존귀한 가르침이죠. 옳은 걸 주장한 다음에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앙하고 실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존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분별의 가르침이지. 사람들 네 편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사상, 종교, 철학마다 자기 종교,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스승이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그쪽에서 내세우는 선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실천해야 될 실천 윤리 도덕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 편만, 내 편만, 나에게만 법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만 도가 있는 것처럼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위대한 척하고 나는 깨달은 척하고 사람들을, 이 깨닫지도 못한 사람, 체험도 못한 사람, 체험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칫 이게 둘로 나누는 프레임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세간의 조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간의 조직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 크리스나미르트라는 사람도 별의 교단에 딱 쉽게 말해 교주 같은 게 됐지만 그 교단을 흩어버렸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야. 모든 조직 같은 것들은 조직화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필시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가끔 아주 가끔 너무 과도하게 그 이 법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과도하게 그 이제 뭐 어떤 저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에게 이제 뭐 과도하게 추종을 하는 것 같고, 과도하게 찬탄을 하는 것 같고, 과도하게 막 칭찬을 하는 것 같고, 막 모르는 사람 듣기에는 이게 닭살 돋을 정도로 과도하게 이렇게 막 찬탄하고 막 좋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좀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뭔가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까지 막 티내고 뭐 막 그래야 될 필요 없잖아요. 자기 공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이 나는 내 앞에 와서 과도하게 내 칭찬하는 사람, 난 그 사람 보면 믿음이 안 간다. 신뢰가 안 간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난 그런 사람하고 별로 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그 과도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치면, 그게 과도해지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꾸 이렇게 뭔가 조직이 되고, 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 뭔가 나뉘는 것 같고, 뭐 막 이런 식의 자꾸 우상화시키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고백처럼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코드가 맞는 게 아닐까요? 많은 대중과 제가 조금 코드가 맞는 게 왜 그럴까요? 똑같으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너무 거룩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희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 마음을 서로 다 아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공명할 만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그걸 이제 너무 이렇게 뭔가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과도하게 이렇게 치우치면 뭐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